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특강에 대한 주식 레벨업 클래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물론 현금 부위도 중요하지만요.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더불어 재무제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볼 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가 제일이지 않을까요? 자,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의 명확한 종목 발굴에 대한 원칙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종목 발굴에 대한 그 원칙과 신념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정우철 멘토님과 종목 발굴 3단계 하나하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멘토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들한테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발굴에 대한 기준을 단계별로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발굴 3단계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정우철 멘토입니다. 종목 발굴 3단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8주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뭐 시황이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정보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주 동안 좀 최선을 다해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종목 발굴하는지도 참 알 수 있는 좋은 또 귀한 시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적인 타이틀로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주식 발굴을 한다, 3단계로 멘토님, 특별한 좀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앵커님이랑 방송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과거에도 몇 번 방송을 해봤었고 또 직전 제가 방송을 했던 것도 뭐 주식 산타클로스라는 방송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주식 보디가드라는 또 타이틀로 또 방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제가 좀 친근한 이미지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깝게 다가가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방송이 개편이 되면서 쉬는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타이틀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면 제가 가진 기준과 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발굴 3단계라는 방송을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뭐 경제 방송 많이 시청들 하실 텐데, 사실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어떤 컨텐츠들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는 방송, 그리고 뭐 종목 상담 등 좀 이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채널을 돌려보더라도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방송들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쉬는 동안 생각을 좀 해보니까 물론 그런 정보들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매매 기준이나 이 투자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또는 이 자리에서 제가 좋은 종목을 뭐 추천해 드린다라고 해서 또는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실 텐데 저는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발굴 3단계 이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8주입니다. 8주라는 기간은 또 길다라고 하면 길고 짧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발굴 3단계를 통해서 앞으로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주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하나하나 좀 배워보시면서 더 좋은 결과를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요.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 종목 발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3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종목 발굴을 하는 것도 단계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가 좀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걸쳐서 종목을 발굴을 하는데 네.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시장 속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내는데 단순하게 오늘 올라간 특징주 그리고 뭐 증시가 몇 포인트에서 마감되었고 코스피가 변곡점에 있든 뭐 반등을 하든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뭐 오늘 하락한 종목이 몇 개고 상승한 종목이 몇 개고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장 속에서 과연 이 돈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장은 단순한 이 시장 브리핑이 아니라 이 시장 속에서 단서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 2단계는 뭐냐면 재료 분석입니다. 재료 분석. 재료를 통해서 정보를 탔는데 뉴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중에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그 타이틀만 보고 종목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뉴스만 보고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릴 재료인지 확인을 하고 종목들을 선별합니다. 이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단계,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시황을 가지고 있어도 차트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종목을 선별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3단계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합니다. 지금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좀 기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1단계부터 출발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0단계입니다. 바로 1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바로 1단계부터 시작하게 되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 내가 왜 이 3단계를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3단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0단계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단계 준비운동이에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자, 마음가짐이라는 뭐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어떤 실수를 거쳤는지 마음가짐을 통해서 다잡아야지만 어때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똑같은데 그동안 실수는 뭐냐면 잘못된 기준입니다. 잘못된 기준은 계좌 속에 있는 손실 중인 종목이겠죠? 제가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카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카카오를 이 고점 이 17만 3천 원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손실이 마이너스 60%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거의 한 68% 정도 되는데 애초에 내가 카카오를 매수했을 때 60% 손실을 볼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카카오를 뭐 앞으로도 들고 가셔도 되지만 애초에 60% 이상의 손실을 볼 계획 없이 지금도 들고 계시다면 이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없이 매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호철 멘토와 함께 잘못된 기준을 좀 바꿔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지금 카메라 저 원샷 한 번만 잡아주세요. 자, 시장은 여러분들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소용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의 중심에 있다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져 있다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세 하락이 있다면 대시세가 있고요. 대시세가 있다면 대세 하락이 있습니다. 자, 제가 소용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증시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의 주봉을 쭉 늘려서 한번 볼게요. 쭉 늘려서 보면요, 여러분들. 대세 하락이 있고요. 대세 상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세 하락이 있고요. 대세 상승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시장 중심에 있던 종목이 시장 밖으로 멀어지고 멀어져 있던 종목이 다시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도체가 가는 장세가 있고요. 2차 전지가 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가 가는 장세가 있고요. 또 화학 업종들이 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카카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를 만약에 이쪽 시장에서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카카오가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 없이 투자한 종목이 본절까지 올라오겠지라고 마냥 기다리면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손실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장 중심에서 멀어졌다면 단기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매매의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몇 종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환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릴 건데 최근에 환농화성이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상승하기 전에 고점에서 대세 하락을 겪고 나서 이제야 빛을 보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뭐 3,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대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3년 동안 대세 하락하던 종목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손절을 해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대세 하락 끝에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을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정확한 기준과 맥점에서 공략하셔야 손실 중인 종목이 마냥 들고 가가지고 손실 커지는 것보다 계획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 이 내 주식시장, 이 주식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카카오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고점에서 계획 없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3년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죠. 뭐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순 있지만 그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락 끝에 상승으로 바뀌는 종목들을
알 수 있는 종목 발굴 3단계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자 지금까지 계획 없이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까지 계획 없이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0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왜? 0단계는 손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 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시장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손절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계획 없이 투자해서 손실을 봤구나라고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종목 발굴 3단계 배우셔서 제대로 계획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0단계를 강조드렸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종목 발굴 3단계 배워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굴 3단계, 그 안에서 0단계가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일단 포트를 좀 정리하는 것부터 과감하게 지금 내가 손실나는 종목들은 좀 손절을 하면서 대시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포트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 어떤 부분들의 어떤 종목들이 지금은 사고 팔아야 되는지 확인하면서 리마인드 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발굴 3단계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3단계를 설명드릴 건데 절대 빠르게 안 할 거예요. 네. 절대 빠르게 안 할 거고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흡수하실 수 있게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네. 쉽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부터 할 건데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0200 키움증권 기준으로 0200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키움증권 기준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정말 많이 보세요. 개인 투자분들 정말 이 화면 많이 보시고 이 화면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이 화면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거지 여기에서 무엇인가 집착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 둘 비워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시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몇 포인트에서 마감됐다. 그리고 정말 저는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락 종목이 몇 개다. 상승 종목이 몇 개다. 이 종목 수에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든 하락하는 종목이 몇 개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한번 볼 건데 자,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셔야 돼요. 대형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형주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형주의 움직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돼요. 0187입니다. 자, 0187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1.27% 하락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제가 대형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의 일봉을 보면 어때요? 하이닉스가 제가 대세 하락이 있으면은 대세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코로나 때 대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3년도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코로나 때 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의 돈의 흐름이 하이닉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형주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강조드리겠습니다. 대형주가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의 상승을 따라가는 중소형 종목들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중소형 뭐 중견 기업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보시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대시세가 나오다 보니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를 따라서 큰 상승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 자, 하나 더. 자, HPS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를 따라서 우상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대형주로 수급이 들어가니 이 대형주를 따라가는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삼성 SDI라는 종목이죠. 여기 이 화면 계속 내려서 종목들 보시면 어떤 대형주가 지금 강세인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최근에 하이닉스 차트, 삼성 SDI 차트입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시면 지금 80만 원대에서 35만 원대까지 대세 하락이 나왔습니다. 42% 하락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가고 있죠.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삼성 SDI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주고 있어요. 자, 시청자님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다른 분들은 뭐 오늘 코스피가 뭐 여기 돌파해야 시장이 좋아진다.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또는 뭐 지금 뭐 60일선, 20일선 뭐 오늘 하락 종목 몇 개예요? 이런 시장을 읽어 주기만 하는데 스타쌤은 지금 정호철 멘토는 지금 삼성 SDI라도 이런 종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황 브리핑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 도움은 돼요. 아, 지금 뭐 시장이 뭐 올라가면 내 종목들 조금이라도 반등하겠죠. 하지만 내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전 투자에서 저는 그걸 시장 분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승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1단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SDI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성 SDI가 최근에 부각을 받았던 이슈가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예요. 대세 하락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CIS.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 고점 16,400원에서 하락했어요. 하락했다가 대형주의 움직임 수급 들어오면서 CIS도 반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시장 속에서 단서를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중소형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황을 보실 때는 뭐 하락 종목이 몇 개, 상승 종목이 몇 개, 지금 증시가 변곡점이야 이런 것보다 주목받고 있는 대형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목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종목이 무엇인지 찾는 게 이 시황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거는 2단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게 차트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쉬우시죠? 뭔가 시장 상황을 볼 때는 시총상에 주어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들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시총 상위주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단계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발굴 2단계는 어떤 건가요, 멘토님? 자, 2단계인데 뭐 1단계를 배웠잖아요. 네. 2단계는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대형주가 움직였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중소형 종목을 찾아라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소형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재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재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소형돌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재료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왜 최고의 방법이냐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주목받았던 이슈라고 하더라도 오늘 또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이슈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 대형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네이버를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웹툰이 있습니다. 그럼 웹툰에 대해서 이제 재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앵커님 제가 드라마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면 좋아하신다라고 답변하겠죠? 전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 아, 너무 재밌게 봤죠.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어요. 안 네.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무빙. 무빙 재밌죠? 재밌죠. 바로 이런 거 보니까 벌써 보신 것 이미 같아요. 다 그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는 보진 않았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아, 굉장히 드라마도.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였죠. 매우 핫한 그런 네.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트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히트작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저는 앞으로 이 드라마 산업이라든지 영화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 웹툰 기반의 대작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걸 재료 분석에 여러분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도 이 웹툰 쪽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계속해서 이 시장 중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시장은 냉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관심을 받지 않으면 시장 중심에서 멀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멀어진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의 차트를 좀 늘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늘려서 볼게요. 이 종목이 한때는 21만 4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3천 원 하던 주가였는데, 21만 4천 원대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한가운데 있었던 이슈였죠. 하지만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만 원입니다. 아니 20만 원 하던 주가가 어떻게 만 원까지 떨어졌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끝났죠. 그 당시에는 정말 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리 두기도 하고 자 식당 가서 QR코드도 찍어야 되고 정말 그 삶 자체가 코로나였지만 이 그 재료가 소멸되다 보니까 종목이 지금 1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재료가 부각될 때는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되지만 앞으로 좀 재료가 소멸될 것 같은 종목들은 절대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신풍제약은 코로나 이슈였습니다. 자, 그럼 H&M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H&M은 단기적인 흐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봉인데 최근에 15,000원에서 한 23,000원대까지 주가 상승했죠. 거의 뭐 이 큰 종목이 3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30% 이상 고점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그때 올라갔었던 이슈는 홍해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와 정말 대단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앞으로도 재료가 부각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 2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재료가 끝나면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석을 하고 계획을 짜야 돼요.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느냐? 앞으로 이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될까? 앞으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8주라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제가 좀 더 쉽게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어려우셔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가수가 있는데 1집만 내고 끝날 가수인지 앞으로 앨범이 계속해서 히트를 치면서 성공할 가수인지 노래 몇 곡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1집을 냈는데 대박을 나면 아, 앞으로도 이 가수는 잘 되겠구나. 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너무 웃고 계시죠? 네. 웃고 계시는데요? 너무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히트를 칠 가수인지 아니면 히트를 못 칠 건지 제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웹툰 얘기했습니다. 네. 웹툰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흥행하고 있는 웹툰들이 드라마들이 영화가 전부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웹툰 이슈는 이 시장 중심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Y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자, 차트가 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차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 3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랩 차트 한번 눈에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눈에 상장 첫날부터 오늘날까지의 차트인데 제가 앞으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중심에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단계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면 자 제가 1단계 시황 설명드렸고 시장 시황 속에서 대형주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중소형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2단계 그 중소형주의 재료가 앞으로도 부각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차트를 볼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방송을 보면 저도 요즘에 방송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이제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차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상장 첫날부터 오늘날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을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매번 상을 타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번 학교를 갈 때마다 상장을 타오고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매번 상을 타는 아이, 매번 성적이 오르는 아이를 조금 더 눈여겨보지, 이 매번 말썽을 피우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어렵게 느껴지겠죠. 자, 그런 것처럼 종목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끼가 더 많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단계입니다. 3단계 종목을 고르는 차트입니다. 자,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가비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가비아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쭉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쭉 늘려서 보니까 이게 상장 첫날입니다. 상장 처음 하고 나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가비아란 종목은 상장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물론 고점 갱신하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다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비아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 판타지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타지오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가비아랑 똑같습니다. 가비아도 상한가를 갔고 판타지오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가비아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한가입니다. 판타지오도 상한가를 갔으니 앞으로 이 종목도 크게 급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상장 첫날부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냐면 고점이 4,625원이었고요. 지금 200원입니다. 4,0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200원까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올라가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고점이 5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200원 정도 하는 주가입니다. 똑같은 상한가지만 가비아도 상한가고 판타지오도 상한가지만 이 두 종목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를 드리고 싶으시냐? 자, 정확하게 똑같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온 종목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해오던 종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던 종목은 앞으로도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차트를 보실 때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한농화성 볼게요. 자, 한농화성의 차트를 보면 자, 지금 어때요? 여기 고점이 31,850원입니다. 31,850원인데 지금 25,750원의 주가가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아, 고점 돌파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 뭔가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 같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왜 의견이 다르냐? 월봉을 보시면 한농화성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농화성의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 자, 상장 초기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들이 갱신되면서 오늘날까지 우상향해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도 고점이었지만 갱신됐죠. 갱신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아, 이번에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위로 올라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저는 이런 종목들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신성 EN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엄청 올라온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오늘 엄청 올라온 종목인데 장중에 17%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17% 정도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차트 여기만 딱 봤을 때는 주가 올라갈 만하죠. 근데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면서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왕 종목을 살 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프닝에서 카카오를 말씀드렸지만 시장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바닥에서 종목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느냐? 끼가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끼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황 분석 잘했죠? 재료 분석 잘했죠? 근데 엉뚱한 종목 차트 잘못 봐서 매수하면 이 앞서 잘했던 과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바닥에서 매집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계획을 짜잖아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저는 그거를 꿈이라고 보지 않고 노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단 뭐 한 종목이라도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종목도 똑같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어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폭도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그렇죠? 그런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아까 Y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Y랩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단계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종목의 차트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지금 22,000원 정도의 신고가를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가격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충분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3단계는 끼가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Y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고가를 돌파해 볼 만한 일봉 차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투자를 과감하게 좀 해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막혀가지고 침 한번 삼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조금 이제 띄워주시면 저 좀 비춰주시면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왜?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요. 긴 기간 시장에서 소외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돌파해야 될 매물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왔던 종목들은 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준은 잘 잡아야 되겠죠.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매매 기준에 대해서 뭐 차트 타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냥 1단계가 뭐다. 2단계가 뭐다, 3단계가 뭐다,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1단계 설명드리고 뭐 3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셨던 방송이랑은 저는 조금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 보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익히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무료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우철 멘토의 이 종목발굴 3단계 무료 온라인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좀 사용하시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 이렇게 자주 활용하시는 어플들이 있으실 텐데 노란톡입니다. 노란톡, 노란 색깔 어플. 거기다가 이제 하단에 좀 채팅을 누르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돋보기 모양 검색창에 정호철 멘토라고 이제 다섯 글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로 교육이랑 소통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가 나와요. 거기에 참여 코드 3333 입력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입장하셔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또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TV 방송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소통방에서도 저랑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발굴 3단계 첫 번째 방송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어떻게 첫 방송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0단계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획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계좌 속에 손실 종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손절을 하고 이제부터 종목 발굴 3단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고요.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0단계가 아니라 1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철 멘토였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 제 종목도 끼가 있나요? 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정우철 멘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고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 지금 나오죠? 링크 누르신 뒤에 33334번을 누르고 링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온라인으로 진짜 어떻게 장중에 시장을 보는지부터 끼가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목발굴 3단계 멘토님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